로마서 8장 17절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톨스토이는 우리 모두의 자아는 그 내부에 깃들어 있는 신성을 가리는 덮개이다. 우리가 자아에서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우리 안의 신성은 더욱더 뚜렷이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완고한 자아에 갇혀서 예수를 믿는 순간 이미 우리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자아의 껍질을 깨면 깰수록 우리는 신성에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자는 거지. 예, 우리가 완악해서 자아의 껍질을 깨지 못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을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늘문을 확 열어놓으면요 닫을 자가 없어요. 닫으면 열 자가 없어요. 거기서는 어떻게 먼저 자아의 껍질을 깨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고난의 용광로에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고난의 벼랑 끝에 세워놓고 밀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는 고난을 통해 값진 인생으로 빚어진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중에 고난하면 떠오르는 대명사 욥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욥은 엄청난 고난의 용광로를 통과하여 견고한 자아의 껍질을 벗게 됐습니다. 욥은 누가 봐도 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의인의 고난 그러면 욥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욥에게도 자아의 껍질을 벗어야 될 게 있었어. 그건 하나님만 아셨어. 동방의 의인 모든 사람 중에 의인이지만 사람 중에 의인인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100% 의인은 아닌 거지. 내가 여러분을 칭찬할 때 야, 너 정말 잘한다 하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 봐서 잘한다는 거지. 이순이의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 하는 일은 그 일도 아니야. 이순이는 이미 시간, 물질, 노력, 생명 바쳐서 내 살이 떨릴 정도로 주의 일을 하고 24시간 주님께 바쳐진 몸이니까. 예, 그러면 다른 사람들 볼 때 야, 정말 대단해 보여.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이순이가 대단한 게 아니라 이순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대단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만입이 있어서 만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도 나 잘했다 말할 수 없는 게 우리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욥은 엄청난 고난의 용광로를 통과해서 견고한 자아의 껍질을 벗게 됐습니다. 욥이 1차, 2차 고난당할 때 정말 신기하리만큼 놀라리만큼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지? 어떻게 인간이 저럴 때 화를 안 낼 수 있지? 어떻게 저런 종류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욥은 견고했습니다. 근데 드디어 새 친구가 와서 막 자존심을 건드리니까 욥기 3장에서부터 왜 내가 태어났던가 자기 태어난 날을 저주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자기 겁니까?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저주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어떤 형편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만지셨어. 만지신 하나님한테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 그다 하나님의 말씀이 죽어라 죽는 거야. 아니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마음대로 만드는데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대적해봤자 부서지는 것밖에 없지. 주님은 바위 같은 분이야. 바위 옆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부딪혀서 부서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은혜 속에 가면 갈수록 우리는 부서지게 되는 거야. 말씀에 비치신 그 하나님 태양이신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가시기 옷을 벗게 되는 거야. 그러게 나는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정말 많은데 의인은 없나니 단 한 명도 없다 그랬어요. 깨닫는 애도 없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해야 돼요. 욥이 만약에 일찍부터 깨달았다면 욥기 4장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욥은 어느 순간부터 자기 의의가 막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욥이 겉으로 볼 때 의인이지 이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그래도 그 중에도 의인이지. 그러나 자기 자존심이 건드려지니까 그때부터 내가 무슨 죄가 있냐. 새 친구와 막 논쟁을 합니다. 그럴 때 답답해 죽겠다. 젊은 사람 엘리우가 나타나서 이 사람들이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당신들이 의인이면 얼마나 의인이야. 고난의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찾아야지. 이 고난의 기간 동안에 서로가 도토리 기재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막 야단을 칩니다. 서서히 욥이 깨닫게 되죠. 깨닫게 되다가 욥기 42장에서 드디어 팍 깨닫고 회개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할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우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뒷걸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스스로 다 거두어드린데 자기가 헛소리한 거. 인간은 누구나 고난의 용광로 속에서만 자아를 깨는 그런 어리석음을 갖고 있어요. 아니 잘나갈 때 자아를 깨면 얼마나 좋겠어. 저를 보세요. 저는요 자꾸 잘나갈 때 주님 앞에 부름받았어요. 물론 옛날에는 영적인 전쟁 때문에 갔죠. 고난의 밤중에 고난의 용광로에서. 그러나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이후에 개척교회로 옮겨서 기도하다가 확 하늘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세상에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더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시간에 말씀하십니다. 예수로 너의 구주를 삼아봐. 성령과 피로 거듭나봐. 그러면 구속한 주만 보여. 이 세상 것이 안 보인다니까. 사도바울처럼 이 세상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겨져. 제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다가 깨닫고 나서 회개하면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운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을 때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요, 다 내 힘으로 합니다. 내 의로 합니다. 그러나 고난이 딱 오면, 이거 내 힘으로 안 되네. 그때부터는 두 손을 딱 들죠. 그리고 그때부터 나는 모르겠어요. 주님, 나를 붙잡아주세요.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지. 근데요, 잘 나갈 때 그렇게 기도해보란 말이야. 제가 가장 잘 나갈 때 그렇게 기도하다가 이렇게 세계적인 종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요, 계속 뭐 왔다 갔다 오펜다운이 없어요. 항상 그 길로 가요. 또 세상을 마음껏 맛봤기 때문에 뭐 세상에 대한 미련도 없어요. 온전히 영을 맡기기만 해봐. 신바람 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어 자아의 껍질을 벗기는 과정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자아의 껍질이 벗겨져야만 진정으로 빛을 발하는 축복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도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잖아요. 모든 씨앗은 썩어야 돼요. 죽어야 돼. 그래야 싹이 나고 이상이 나고 열매가 맺혀져. 고난의 학교에는 네 단계의 학급이 있다 그래요. 첫 번째 학급은 나는 고난을 견딜 수밖에 없어. 이렇게 말하는 반으로 고난에 대해 불평을 하면서도 견디지 않으면 안 되는 필연적인 멍에로 간주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 그 다음에 두 번째 학급은 나는 참고 견딘다 하면서 무섭기는 하지만 고난을 자진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떠맞는 사람들의 교실이에요. 세 번째 학급은 나는 고난을 견딜 수 있다라고 말하는 학급으로 여기서는 고난을 견디는 것이 훈련이 되어서 고난이 와도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그런 곳이죠. 네 번째 학급은요, 나는 고난을 겪을 필요가 있어. 자원해서 고난을 받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영혼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어쩔 수 없어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몇 번째 학급 고난의 수업을 받고 있습니까? 야, 1, 2, 3, 4번 다 대단합니다. 이 고난 다 피하려고 도망가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래서 가정을 빼고 인간관계를 깨고 다 깨는 사람 많지만 이 사람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그 고난의 학교에서 이겨보려고 애쓰는 사람들 아니야? 우리 모두 고난을 유익으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서 네 번째 학급에 속하기를 바랍니다. 예, 내가 당하지 않아도 돼. 그러나 상대방의 영혼들의 결박을 풀기 위해서 나의 시간, 물질, 노력을 다 투자하는 거예요. 누구나 살다 보면 인생의 위기를 만납니다. 위기는 위험과 기회의 복합으로서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따라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위기 자체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당한 위기에 대처하는 행동이죠. 태도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고난을 딛고 행복의 문을 여는 방법을 배웁니다. 그래서 고난이 변장된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값진 인생을 살게 되죠. 사실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며 참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많은 고난과 핍박이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느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문둥병 환자할 때는요, 사탄마귀가 막 살을 다 뜯어가고 막 여기 막 눈 다 찢어버리고 막 이래도 몰라, 문둥병이라. 영적으로 그렇게 다 영혼을 뺏겨가지고 영적으로 막 절름 이러고 다녀도 몰라. 근데 여기서 은혜를 쭉 받다 보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영이 민감해져. 민감해지니까 하얀 옷은 조그만 티 하나만 묻어도 먼지가 환하게 보이지. 더러운 것이 점점점 강하게 보이기 시작하지. 그래서 하얀 옷은 한 번만 입으면 빨아야 되잖아.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영혼이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요만한 죄도 용납이 안 된다는 거지. 천사도 흠모하는 그런 아름다운 영혼이 되죠. 기적의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내 자녀야. 내 자녀답게 살아봐. 왕같이 살아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길에도 함께 동참해야 됩니다. 빌립보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디모데서 2장 3절에 보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진짜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성숙시키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더 큰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하려고 우리를 계속 고난 가운데 밀어 넣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은 끊임없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안간힘을 쓰겠죠.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 우리의 영혼에 상처를 입혀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하고 인생을 파멸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계략이죠. 너 봐, 헌신해봤자, 너 충성해봤자, 너 봉사해봤자, 너 날마다 기도해봤자 필요 없잖아. 똑같잖아. 더 힘들잖아. 더 고난이 많잖아. 그러면서 사탄이가 계속 우리를 꼬드켜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고난과 상처 뒤에 숨겨져 있는 사탄의 계략을 한번 살펴보면, 사탄은 고난을 통해서 시도 때도 없이 우리에게 가식의 옷과 가면을 씌워. 그러니까 가식의 옷을 너무 많이 입어봐. 여기다가 하면 무스탕 입고 밍크 입고 또 무스탕 입고 가죽 잠바 입고 막 이렇게 입어봐. 계속 입다 보면 나중에 꼬집어도 전혀 감각이 없어져. 남중에 두드러 패도 감각이 없어. 그만큼 대형 사고가 나도 모른다는 거야. 대형 사고로 사탄이가 시시때때로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을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아도 여러분 모르고 그냥 먹힌다는 거야.
그래서 벗어야 되겠어, 안 벗어야 되겠어. 민감하게 느끼면 힘들지. 왜 옆 사람 어둠의 명도 막 느껴지고 막 얼마나 막 싸움이 많아. 그러나 이 싸움을 깊이 들어가서 끝까지 승리하면 사탄이가 이제 손도 못 대. 근처도 못 와. 완전히 머리끝에 발끝까지 이 자아의 껍질을 깨버리고 빛으로 딱 바꿔버리면 사탄이가 도망지 오다가 지 스스로 알아서 도망가.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고난의 상처와 어려움이 있는데도 괜찮은 척하게 만들어요. 척척 박사하기를 자꾸 갖다 주는 거예요. 이 척척 박사하기를 빨리 벗어야 돼. 그래서 이 가면 벗자, 가시가 옷을 벗자 막 이러는데 너무 신기한 건 예배를 드리고 나면 처음에 칙칙한 이 피부 빛깔과 칙칙한 그런 몸짓을 가지고 왔다가 뭐 은혜를 자꾸 받으면 받아서 어린아이 같은 표정으로 바뀌어, 얼굴이 바뀌고 눈빛이 바뀌어. 은혜를 받고 나면 꼭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 넘어뜨리려고 사단이가 대기하고 있거든요. 그 집에 딱 은혜 받고 가봐. 이 여자가 미쳤나? 이 사람이 미쳤나? 사방에서 그러거든. 그럴 때 어떻게 돼? 아우 죄송합니다. 내 영혼이 너무너무 곤고하고 힘들어서 은혜 받으러 좀 갔다 왔습니다. 다음에 조심하겠습니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맞아 안 맞아? 근데 뭐야? 막 하니까 자기 속에는 자존심이 세상에 나한테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때는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배우에서 어둠의 영이 하는 거거든. 남들의 눈을 의식해서 자꾸 자신을 포장하면 우리는 어떻게? 더욱더 죄에 묶인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악은 우리가 숨기려고 할 때만 힘을 쓸 수 있어요. 내가 그냥 드러내놔 버리면 그것들 힘 못 써요. 그래서 여기서는 원장님 자존심도 있는데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야단치지? 그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자존심을 못 내려놓으면 강제로라도 자존심을 내놓게 해야 돼요. 두드러 패서라도. 그래야 그 사람이 사는 길이에요. 그래야 자아의 껍질을 깨고 나와서 그 사람이 자유해지는 역사가 일어나. 그래서 사랑하면 징계하고 사랑하면 책망하는 거예요. 사탄은 교만할 때 우리로 하여금 어린아이처럼 순수함을 잃어버리게 하고 마치 체면의 옷, 어른의 옷을 입게 한다는 거지.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아프면 아프다고 합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합니다. 아빠, 엄마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어른은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어려워도 어려움을 나눌 용기가 없습니다. 환난을 당했을 때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부르짖어 찾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모든 가식의 옷을 입히는 사탄의 계략을 깨닫고 빨리 가면을 벗고 가식의 옷을 벗고 예, 겉과속이 같은 사람이 돼. 어린아이 같이 청순하고 깨끗하고 맑은 사람이 되길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요 가식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고 일하지 않아요. 알 수가 없는데 사람을. 예, 사람 속 알기가 너무너무 힘든데요. 이순이 속은요 금방 알아요. 5분 10분만 있으면 그냥 다 까발리고 살아요. 감추는 거 없어요. 모르게 복잡하게 살아. 그러니까 나는 생전 머리 아프다고 난 하잖아. 여러분 제가 머리 아프다고 하는 거 봤어? 여기 막 4년 반, 5년, 7년, 9년 막 머리 아파서 꼼짝을 못했다 하더라고. 막 이런 환자들이 있을 때 그 환자들 고칠 때 일시적으로 아픔이 와요. 신유은사가 와서. 그거 외에는 절대로 저는 머리 아프고 어디 아프고 이게 없어요. 그것도 참 신기해. 오래 서 있다 보니까 발바닥 아프고 허벅지 불나고 이것뿐이야. 멋쟁이 하나님이요. 나를 진짜 건강 체질로 만들어 주신 것 같아. 나는 쉬기만 하면 또 황소를 때려잡는 힘이 생겨. 이 시간 모든 가식의 옷을 입히는 사단의 계략을 깨닫고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탄은 고난을 통해 우리를 홀로 고립되게 만들어요. 고난과 상처 앞에 인간은 두려움과 외로움을 겪게 되는데요. 사탄은 이러한 틈을 놓치지 않고 찾아와서 우리에게 이런 아픔을 다른 누구와 나눌 용기를 다 갉아먹습니다. 그저 홀로 견디라고 속삭입니다. 또 고난과 상처 속에 고립시켜 앞으로 또 실패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결국 완벽주의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기만의 성을 쌓게 되죠. 실패를 두려워하는 완벽주의는 자기 성을 쌓습니다. 바벨탑과 같은 것입니다. 완벽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할 공간이 없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내가 높아진 삶의 마지막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잖아요.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았던 이유는 첫째, 하늘에 닿게 하자. 둘째, 우리 이름을 내자. 셋째,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은 인간의 한계를 모르는 어리석음에서 비롯됩니다. 인간의 비극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하는 데 있습니다. 인간은 결코 신이 아니에요. 부족함을 인정하는 데 인간의 행복이 있습니다. 죄는 감추려고 할 때만 힘을 쓸 수 있어요. 우리가 죄를 드러내고 인정하고 회개하면 더 이상 그 죄는 우리 삶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죄로 인해 우리를 고립하게 하려는 사탄의 속임수에 속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원해요. 하나님은 고난과 상처를 통해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건강하게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처에 반응하는 능력, 상처를 다루는 솜씨를 배워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상처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지혜에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 때에 더욱 성령의 빛을 발하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고난은 우리의 자아를 깰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고난은 자아의 껍질을 벗기는 도리깨입니다. 자아를 찢고 박살내는 절구통입니다. 오늘요, 절구통 해놓고 그냥 공이를 막 찧어야 돼요. 근데 미련한 사람은요, 절구통에 놓고 공이를 찧어도 미련이 해결되지 않는다네. 잠언에 보니까 그만큼 이 미련함이 무서운 거예요. 교만이 무서운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자아의 껍질을 절구통에 놓고 벗죠. 인간의 완악함은 스스로 자아를 내려놓지 못하고 붙잡게 만들지만 고난의 용광로는 자아를 내려놓고 부서지게 만들어요. 고난의 용광로에서 아무리 자기가 살아나려고 몸부림쳐도 저절로 탑니다. 인생의 불순물이 제거됩니다. 자아의 껍질이 벗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정금같이 나오게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 시간에 고난의 용광로에서 인생의 불순물이 다 제거돼야 돼. 자아의 껍질이 벗겨져야 돼. 그리고 정금같이 나와야 돼. 맨날 고난만 당하면 그 무슨 유익이냐. 아무 유익이 없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변화돼야 되는 거지. 우리는 고난을 뚫고 나오면 정금같이 만들어지지만 고난으로 인한 상처를 뚫지 못하면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이 되거나 공격적인 사람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리고 자아 중심의 열매를 맺는 이기적인 인생이 되죠. 고난의 터널을 뚫지 못하고 고난에 짓눌린 자아의 열매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아 중심의 열매의 첫 번째 모습은요, 이기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죄의 본성이 뭡니까? 이기적이에요. 이기적인 사람들은요, 고통이 올 때 그 고통을 맞서서 이겨낼 생각을 하지 않고 피해서 도망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직면하지 않고 회피할 때 죄악의 본성이 더욱 짙어져서 더 이기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자아 중심의 열매를 맺는 모습은 무조건 1등이 되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주죠. 난 여러분 모두가 다 1등병에서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전체를 1등 만들기 원해요. 그래서요, 두 달란트 받은 자가 두 달란트 남기면 1등이요. 다섯 달란트 받은 자가 다섯 달란트 남기면 1등이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한 달란트를 남기면 1등이야. 달란트가 아무것도 없는 자,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1등이야. 하나님 우리에게 일을 시킬 때는 주고 시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직분 맡으라, 이 직분 맡으라 그럴 때 아이고 나 아무것도 못하는데요. 그게 아니야. 아, 이 직분 맡으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내게 그 힘을 주셨구나. 그 믿음으로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능히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신 거예요. 문제는 반드시 1등이어야 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고난에 짓눌린 사람들은 내면의 강건함을 구하기보다는 외면으로 드러나는 삶에 집중하게 되죠. 그래서 고난으로 인해 생긴 자신의 열등감을 외면으로 드러내는 행위로 보상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을 1등으로 만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이른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러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도록 해준다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상대평가가 아니고 절대평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겉을 보시고 평가하지 않고 우리의 속사람을 보시고 평가하십니다. 그러게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면요, 내가 속사람이 새롭게 되면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내기 때문에 저절로 열매를 맺는 삶을 산다는 거지. 오늘 현대사회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성공에 두고 또 성공을 해야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성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삶을 성취 중독 인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은 결단코 행복한 삶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1등만 할 수 없잖아요. 또 외적인 성공이 내적인 행복을 결코 가져다 줄 수 없잖아요. 하지만 고난의 터널을 뚫고 나와서 십자가의 자아를 못 박은 사람은 결코 경쟁하지 않습니다. 비교하지도 않습니다. 시기 질투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매 순간의 삶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바쁘게 살아가죠. 경쟁의식과 비교의식 이 모두가 고난의 영광 속에서 태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 앞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치 달리기 하는 자로 비교하잖아. 성경에는 여러 곳에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을 난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경주를 해서 다 1등하셔서 저 천국을 소유하길 바랍니다. 자아 중심의 열매의 모습은 또한 중독으로 도피해요. 뭐로? 사실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고난의 늪을 헤치고 나오지 못한 사람은 점점 자신의 자아 속으로 깊이 깊이 파들어가서 고립되는 삶을 자처합니다. 그래서 삶이 필요 이상으로 고통스럽죠. 고통을 견디다 못해서 우울증으로 발전합니다. 결국 도피의 삶을 찾게 되죠. 술을 찾고 도박을 찾고 포르노를 찾고 쾌락에 빠져듭니다. 특히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을 갖지 못하고 중독의 삶으로 빠져들기 쉬운 것이죠. 중독만큼 치료하기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중독이면 결국 인생을 결정적으로 망치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은 어떤 중독이든지 빠지지 않고 오직 예배 중독,
오직 하나님 중독에만 빠지길 바랍니다. 오직 말씀 중독에만 빠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독, 예배 중독, 말씀 중독에 빠진 저를 보세요. 행복해 보입니까? 안 행복해 보입니까? 진짜 행복해 보이죠? 근데 세상에 중독 빠진 사람들 보세요. 눈이 개심지게 다들 이상하죠? 중독에 빠져 있을 때는요 막 눈이 막 아주 반짝반짝합니다. 중독 중에 가장 치명적인 중독이 뭔 줄 알아요? 사람 중독이에요. 고난 속에 하나님만을 붙잡지 못하는 사람은 점점 사람을 의지하는 방향으로 나가서 치우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려움을 이해해주고 도와주는 사람에게 지나치게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아니면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끼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으로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삶의 모토는 너로 인하여 내가 행복하다. 이겁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깊은 이면을 살펴보면 전형적인 사람 중독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죠. 겉으로 보면 책임감이 강한 사람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될 그것을 사람을 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인정마귀에 끌려다니면서 진리를 구하기보다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데 더 급급한 삶을 살아갑니다.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는 그런 인생은 결국 사람으로 인해 실망하고 좌절하게 되어버립니다. 인생의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의 진정한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아중심의 열매의 모습은 소유욕이에요. 고난의 거친 풍랑을 뚫고 나와서 하늘 위로 나는 경지에 오른 사람은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아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경험했죠? 은혜 정말 많이 받고 나면 부족한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살아있음에 감사하잖아요? 하지만 고난의 늪에 허우적거리는 사람은 무언가 소유하지 않으면 불안해합니다. 자기의 체면을 유지하고 자존심을 지켜야 안정감을 누리기 때문에 더욱 교만한 삶을 살게 됩니다. 즉 자아의 존재감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가 커져서 자기가 매사에 맞다고 생각하는 교만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에 여유도 없고 자신이 틀렸다는 것이 인정되면 자신의 존재감이 박탈당할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렇게 늘 자기의 방법과 생각을 강요하죠. 주변의 사람들을 조종하고 통제하려고 합니다. 또 무언가 새로운 물건을 사는 것을 삶의 행복으로 삼고 거기에서 안정감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이들은 새로운 물건을 사는 것에 행복감을 느낍니다. 안정감을 느낍니다. 자신이 필요한 것에 10배, 100배 아니 그 이상을 가지고 있어도 만족을 모릅니다. 여러분 인생의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아도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영혼이 되어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로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나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한다고 고백하잖아요. 자아중심의 열매의 모습은 완전주의입니다. 완전주의라뇨 고난의 어둠에 갇혀서 자기의 생각의 틀 속에 만들어 놓은 그런 자기 기준에 부합하는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거죠. 이들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의 눈에 들기 위해서 완벽을 추구해 그래야 사랑을 받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고난을 만났을 때 자아를 죽이는 기회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아의 실체를 직면하고 자신을 내려놔야 됩니다.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고난과 환란이 극심해질지라도 성도가 끝내 기뻐하고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은 그러한 고난 중에 구원을 베푸시고 종국적인 승리를 보장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빨리 깨닫지 못하고 자아를 내려놓지 못하면 고난은 더 길어지고 힘들어지지만 고난 중에 자아의 껍질을 깨면 우리의 영혼은 여러 가지 유익을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고난이 주는 유익들에서 잠깐 알아보고 예배를 마칠까 합니다. 고난은요 우리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해요. 세상의 헛된 곳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연약한 인간의 힘을 의지하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만 더욱더 굳게 신뢰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요 이미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돕는 천군천사를 보내줬어. 그들이 대신다고죠. 우리가 이 길을 가지 그러면 장애를 미리미리 착착착착 그 천군천사가 치우고 다닌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른 길로 시온의 대로로 가도록 만들어준다니까. 근데 왜 그런 믿음을 못 가지고 있냐는 거지. 저는요 1분 후에 2분 후에 10분 후에 1시간 후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건 단 하나 영혼 살리기 위해서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인간은 고난 중에 자신의 한계를 느끼게 되고 자신의 한계 선상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참된 구원을 얻을 수 있으며 영원한 진리와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고 찬송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고난 중에 기도하고 찬송했잖아.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렸어요. 옥 중에서도 기뻐했더니 그랬더니 세상에 모든 사람의 매었던 자꾸가 탁탁탁 풀어져. 사실 많은 성도들은요 삶이 평탄하고 집안에 문제가 없으면요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일함과 편안함을 쫓게 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죠. 안일함과 편안함을 쫓기 시작하면요 성도의 열정은 차츰차츰 식어져
은혜 없는 메마른 신앙생활에 익숙해져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계에 부딪혀서 기도하게 하는 고난은 오히려 축복입니다. 어렵고 고통스러운 문제 앞에서 성도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 기도생활에 더욱 부지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기도로서 그분 앞에 나가면 그분의 능력을 힘입으며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깨닫고 지키게 만들어줘요. 고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별력과 감각을 가지게 됩니다. 헛된 것과 가치 있는 것, 썩을 것과 썩지 않을 것을 구분하게 해서 선악간에 옳은 것을 판단하는 그런 판단력을 가지게 하죠. 그래서 온전히 주님의 법을 지키는 데 온 힘을 다하게 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다 생각했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노라. 마지막,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해요. 고난과 역경을 지난 사람들은요, 고난을 통해 말씀 속에서 보여지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은혜를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발견했기 때문에 어떤 말씀이든 나를 위해 하시는 말씀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좋은 것은 감사하고 안 좋은 것은 회개함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안된 자가 그냥 놔둔다? 여러분이 갓난아기든 아니면 훈련받을 마음이 준비가 돼 있지 않든 아니면 자아가 강해서 자아 껍질을 깨려고 하지 않든 지혜로운 자를 책망하고 훈계해야 그가 더 지혜로워지는 거죠. 결론적으로 우리는 고난의 용광로 속에서 자아의 껍질을 벗게 되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으로 변화됩니다. 자아의 껍질을 벗는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고 그 껍질이 벗겨질 때 진정으로 빛을 발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죠. 고난과 상처 뒤에 숨겨져 있는 사탄의 계략을 알아봤죠. 사탄은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가식의 옷을 막 입혀요. 그리고 우리를 고립되게 만들죠. 위축되게 만들고 고난에 짓눌린 자아의 열매는 뭐냐? 이기적인 삶을 살게 만들어요. 그리고 경쟁에서 무조건 1등 하라는 그런 교만병을 갖다 주죠. 그리고 각종 중독으로 도피하게 만들어요. 직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고난을 직면하고 뚫고 나가야 돼요. 더 이상 세상 거 붙잡지 마세요. 여러분의 영혼을 살찌세요. 이 땅에서 건강하게 돈 잘 벌고 잘 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축복받았다고 하지만 그 축복은 그런 축복이 아니에요. 먼저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이 가장 귀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혼육에 병들어서 여기 와서 영적으로 살아났다 그러면 그것보다 더 행복한 복은 없어요. 왜 사람들은 이 엄청난 영적인 비밀이 있는데 내 주 예수 모신 그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 했는데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하늘나라로 살 수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다 가진 자처럼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우리는 이 자아의 껍질을 완전히 깨야 돼. 우리는 인생의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의 자아의 껍질을 벗는 절호의 기회임을 깨달아야 돼요. 고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아의 실체를 직면하고 자신을 내려놓아야 돼요. 고난 중에 자아의 껍질을 깰 때 얻어지는 유익이 뭐라고 했어요?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뢰하게 한다. 기도하게 만든다. 그리고 율법을 깨닫고 지키게 만들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만든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인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변장된 축복인 거예요. 혹 여러분은 이러한 열매를 맺게 하는 고난을 당했을 때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걱정하고 근심하고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도록 함으로써 하나님 안에 있는 영광과 축복으로 가까이 다가가게 만드는 실로 유익한 것입니다.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고난의 의미를 모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고난의 용광로에서 자아의 껍질을 벗고 나와서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자유롭게 날아오르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